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지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서령영 지점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 주제는 우주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점검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글로벌리하게 정부 우주산업에 관련해가지고는 정부 주도로 기존에 되었던 것들이 민간 주도로 많이 넘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사업화되고 있는 패러다임의 이동이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해외에서는 테슬라로 유명한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영국의 원앱, 아마존 등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우주산업에 대해 계속해서 참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좀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궤도 위성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우주산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우주산업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에 540조 원이었던 것이 2030년에는 약 13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소형 위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약 8억 달러 되던 것이 29년, 즉 10년간 250억 달러로 약 30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사업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소형 위성을 기반으로 해서는 무선통신이라든가 자율주행에 대한 플랫폼들, IoT, 군사장비 등 다양한 이용처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연구되고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궤도 위성 사업을 비롯한 우주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종목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 중에 세트렉아이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트렉아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위성 인공위성 관련하여서 장체, 본체, 탑재체 세 가지를 모두 제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21년도에 한화 쪽으로 기업이 인수되면서 대주주가 한화로 변경된 상태이고요. 세트렉아이의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우주 인공위성 카메라인 SAR, 스타일 카메라의 해상도가 0.3m로 글로벌 탑티어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스타일 인공위성 카메라에서 가장 글로벌리 강력한 곳이 미국의 막사라는 기업인데 막사의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한 대당 3억 달러 인 반면에 세트렉아이 같은 경우가 약 1억 달러 수준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가격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는 0.3m로 동일한 성능이지만 가격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이러한 인공위성을 판매했던 것에 이어 끝나지 않고 내년부터는 약 420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자가위성을 발사하고 그 이후에 이 인공위성에서 촬영된 위성 영상을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위성 인공위성을 제조해서 판매하던 기업에서 인공위성 촬영 영상을 판매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회사의 큰 변화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성 영상을 판매했을 경우 약 50% 가까운 OPM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사의 마진율 상승되면서 밸류에 대한 재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성 영상 판매가 주목받으면서 세트렉아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